서울 옥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이곳은 지난달 31일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3계층을 늘리는 방법으로 현재 900가구에서 1,035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이촌동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 지 40년이 훌쩍 지난 이곳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78%의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현재보다 97가구를 추가로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용적률이 지금 현재 300% 받아봐야 지금 아파트에서 약 한 3평 정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실익도 없을 뿐더러 돈도 3배 이상 또 들어가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대신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가 서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모두 28개 단지. 수도권 전체로는 41개 단지에 이릅니다. 리모델링의 장점은 무엇보다 사업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완전 철거 후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는 유지하는 데다 추진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의 15% 이내에서 가구 수 증가가 가능하고 지은 지 15년만 지났다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지어진 일기 신도시에서만 29만 가구의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있어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식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라든지 또 사업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지금의 노후화 문제, 도심 재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장이 비용과 시간,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하지만 재건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보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이동규입니다.